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오늘장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9위에 SK이노베이션은 3%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에 비덴트는 오늘장 3%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7위에 삼성출판사도 2%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6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따상상에는 실패를 하고 현재는 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KCT, 4위는 데브시스터즈, 3위는 유니온, 2위는 기아차, 1위 신풍제약 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5위는 KCT입니다. KCT가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폭을 넓혀나가면서 이 시각에는 2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9,7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KCT는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KCT는 고 외치면서 트롬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KCT에 대한 의견입니다. 단지 만원 돌파로 만족할 종목이 아니야. 5월까지 3만원 직행. 단타로 접근할 각도 재고 있는 중 조금만 더 떨어져라. 9,300원 이하 오면 덥석 문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또 폭락이다. 얼른 튀었다가 사고 싶으면 저점에 다시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KCT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3만원까지 5월에는 직행을 할 거다라고 보셨거든요. 최근 이제 KCT가 중국의 무역회사 사이에 디지털 위안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부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5월까지 3만원 직행 가능할까요? 그거는 좀 네,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네. 네, 뭐 믿으시면 가시면 되겠죠. 네. 근데 재무제표복은 못 사겠네요, 일단은. 2017년에 매출액이 279억이었는데 계속 줄어서 2018년에 잠깐 늘었다가 계속 줄어서 지금 205억 나왔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2017년에 28억이었는데 작년도에 9억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영업이익이 뭐 28억에서 9억이면은 3분의 1 톤박 났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로 가기 때문에 뭐 재무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9,000원대 돌파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일단 9월달, 작년 9월달, 그리고 이번 연도 3월달 딱 9,000원 그 부분이 막힌 거잖아요. 거기를 다 뚫어버렸습니다. 지금 뚫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종가가 뭐 이 9,000원 밑에서 끝나는 지금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 이제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이대로만 마무리된다면 쭉쭉 더 뻗어갈 수 있겠죠. 지금 전고점은 다 돌파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마디지수 때 그게 있어요. 5자리로 가는 거. 4자리에서 5자리로 가는 그 부분 때문에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뭐 종가상으로도 만 원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디지털 화폐가 생활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그 화폐에 완전 뭐 올인을 하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예 악으로 보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몇 년 전에 그 얘기 있었잖아요. 막 TV에서 토론도 열리고 기억하시죠? 그 네. 완전 이제 이쪽을 악으로 보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몇 달 내에 이거 제로 된다. 제로. 빵 된다. 빵은 안 됐잖아요. 물론 지금의 가치가 뭐 거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품이 꺼져도 빵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빵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페이코인을 저는 매드포 관리에서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 600원인가 남은 게 있었는데 30만 원인가? 6천 원인가? 6천 원인가 남았는데 30만 원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매드포에서 맛있게 먹고 근데 페이코인을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물론 그건 있어요. 딱 계산을 하려고 내가 쏜다고 10명을 데려갔는데 10명이 다 먹었어요?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할 때 가치가 떨어져서 사장님이 지금 돈이 없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국 정부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어떤 쓰려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정부가 안 나섰잖아요. 정부가 약간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사파 같잖아요. 사파
그러니까 정파의 금이라는 자산이 있다면 약간 사파의 디지털 화폐라는 게 있어서 정부에서 공인해서 사용하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막 ETF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뭐 이런 뭐 디지털 화폐를 정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영원, 가치가 영원이 될 거란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자산 중에 주식도 있고, 한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이런 약간 디지털 가상화폐도 그 약간의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는 거는 뭐 리스크상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KCT도 네, 뭐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4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데브시스터즈입니다.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88,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알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는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의견입니다. 아직은 홀딩해도 되는 아이다. 월요일에 상승폭 보고 팔아도 늦지 않아. 6만 원 할 때도 비싸 보였는데 지금 주가 레전드다. 어쩐지 분수를 모르는 느낌이랄까. 단기 고점 9만 원 찍고 남은 힘이 있을까. 일단 종가 보고 다 팔지 결정해야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은요. 제가 올린 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였나요? 제 친구가 데브시스터즈를 6만 원 왔을 때 저한테 야 이거 어때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냐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사죄를 요즘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아, 그때 저도 이거 어떻게 무서워서 사냐고 그때 여쭤보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친구분 본인 얘기 아니죠?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눈 질끈 감고 사신 분이 그래요, 승리자예요. 마음껏 누리세요. 뭐 이렇게 사지 말라고 말렸다는 사람 비아냥거리셔도 돼요. 수익 얻으셨으니까. 근데 아, 일단 매출액은 그냥 매년 마이너스라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그 쿠키런 그 후속작 때문에 가는 건데 참 인생도 모르듯이 주식도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이게. 데브시스터즈가 이렇게 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지금. 아 근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뭐 지금도 그래서 8만 원에서 10만 원 가면 또 그 소리 나올 수도 있는데 RSI 과열 지표가 94.07인데 이걸 94.87이에요. 100에 가까운데 이걸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일단 가지신 분들은 뭐 아,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못 사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스탑을 드렸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일단 그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장대 음봉이 나올 때 팔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그냥 뭐 또 이런 거를 찾으면 되니까 네. 네, 좀 미련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15년 2분기부터 만년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게 흑자로 전환할 거다 그 기대감이 더 지금 크게 반영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전관님. 그럴 수 있어요. 재무제표가 이제 후행이잖아요. 아, 물론 재무제표를 잘 분석하시는 분은 후행이라는 게 아니고 선행적으로 볼 수 있다는데 그냥 재무제표 숫자가 나중에 나오니까 1, 2, 3월 달 실적이 4월 달에 나오잖아요. 4월 달에서 5월 중순에. 그러니까 후행으로 찍히는데 데브시스터즈가 마이너스니까 기저효과로 흑자만 나면 엄청나게 상승을 하니까 지금 PER 높은 것도 주당순이익분의 주가가 PER이니까 주당순이익이 엄청 상승을 하면 PER이 낮아지겠지. 그걸 바라보고 재무제표 지금 빨간 거 아무 문제 아니다 이러신 분은 그거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걸 제외하고 재무제표를 안 보고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너무 이격이 벌어져서 네. 그렇게 극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다고 해도 일단 기술적 이격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실적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데브시스터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3위입니다. 오늘의 3위는 유니온입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1차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났죠.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8%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알겠습니다. 유니온은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에 대한 의견입니다. 미국이랑 중국 다시 만나서 서로 사랑이라도 확인한 거야. 왜 다시 줄줄 내리고 그래. 물렸잖아. 아니 9,900원 넘으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거야. 만 원 돌파했다. 좋아하기 무섭게 다시 내리네. 어차피 만 원도 제대로 못 넘는데 다른 종목 타는 게. 근데 오늘 같은 날 다른 종목 건드리기도 무섭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은 이제 반대로 됐어요.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로 이제 좋지 않은 말들만 오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온은 더 뭔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 이거 KCT랑 되게 유사하네요. 만 원을 앞두고. KCT는 고점을 넘어서서 만 원이 남은 거고
유니온은 하필 그 만 원에 죄다 고점이 걸려 있어요. 작년 7, 8, 9월 달 세 번의 고점에다가 이번 연도 2월 달에 거기 또 지금 이게 네 번째 사전 오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KCT는 전고점을 넘어섰고 만 원이라는 심리적 지지 저항 때만 있잖아요. 근데 유니온은 기술적인 저항 고점 4개에다가 심리적인 만 원 저기까지 걸려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고를 드린 이유는 일단 이게 끝나지 않을 싸움이고 그 미국 전투기를 못 뜨게 한다고 협박을 했잖아요. 전투기에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아, 물론 정말 환경 오염 감수하고 그냥 미국 텍사스 사막 같은데 그냥 거기서 히토류 만들어 버리면 되는데 솔직히 지금 뭐 당장 환경 오염 일으키면서 만들기가 싫으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 계속 될 거예요. 이게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랑 다른 방식으로 중국을 누를 거기 때문에 히토류가 계속 그 거론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만 원대만 넘었으면은 만천 원대로 10%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니온 가격 전략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2위를 만나볼게요. 오늘의 2위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지금 이 시각에는 강포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여기 애플카 기대 심리로 사는 사람 없지. 애플카는 폭스콘에서 만들 거다. 기대하지 마라. 평단가 9만 5천 원에 200주 보유 중입니다. 절대 손실 안 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무조건 버틴다. 오늘장에서 제대로 뚫어주면 4월 초까지 날아간다. 어닝 시즌의 보합으로 버텨주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뭐 사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그냥 이제 배달의 민족과 함께 그 로봇을 만든다 배달을 해주는 뭐 그런 이슈가 있긴 했는데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일단 한 9만 5천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봉상 저기 조정 받았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RSI 고점에서 80 넘으니 70, 80 넘으니까 조정 나왔고 근데 지금 딱 10주선이거든요. 지금 10주선만 타고 계속 오고 있는 거 보이세요? 작년부터? 핑크색이 10주선인데 10주선만 계속 타고 오고 지금 10주선에 또 걸렸어요. 거기서 지금 2021년 2월 달에 갭 하락으로 떨어진 부분이 만 원에서 9만 5천 원 여기거든요. 일단 9만 5천 원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아 자동차가 지금 K5도 그러고 K5가 소나타 완전 눌렀잖아요. 소나타 누가 디자인했는지 슬픈 물고기라고 불리면서 완전히 압도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스타리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전기자동차 지금 공개됐잖아요. 지금 다들 낮대요. 댓글 보니까. 아이오닉5보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좀 외국차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기아자동차가 디자인이 다 잘 뽑아내고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디자인 좀 계속 망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기아자동차가 지금 굉장히 좋고 그랜저만 제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국산차가 그랜저고 그다음에 카니발이거든요. 근데 카니발에다가 스타리아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이 SUV에서 역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를. 그래서 기아차가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9만 5천 원까지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현대차, 전기차 뭐 괜찮습니다. 네. 개인의 취향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1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1위는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요즘 뭐 바닥을 다진 이후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1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신풍제약 앞으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스탑. 신풍제약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건 그냥 작업체 불과하다. 수익 났으면 만족하고 얼른 나가. 종근당골 난다. 오늘 종가가 기대되는 흐름이네요. 11만 5천 원 위에서 마감하면 주말 내내 행복할 듯. 평단 9만 7천 원. 이제 마음 놓을 수 있는 수익권이다. 7만 원대에서 이 가격 안 올 줄 알았는데 찐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풍제약은 이제 다음 달에 임상 2상을 완료할 계획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워낙에 뭐 코로나 치료제 뭐 관련해서 뭐 임상 계속 고배를 마시고 있는 업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근데 뭐 코로나 치료제 지나고 보니까 뭐 다들 그냥 한다고 달려들었는데 네. 엉터리 많이 있었죠. 근데 뭐 그 신풍제약에 대해서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일단 그 2020년 12월 달에서 12월 달에 20주선 깼을 때 이미 일단 추세가 깨져서 그렇죠? 그때 마지막으로 고점 만들고 마지막 물량 턴 다음에 내려갔죠. 이제 20주선에 왔죠. 지지선이었는데 저항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아, 물론 이것도 뚫고 뭐 날라가서 30만 원 간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거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때가 여기 20주선에서 마지막으로 큰 반등 나왔을 때 전고점에서 20만 원대에서 이거 처분하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니까 20주선이 지지였는데 저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제 생각에는 어떤 이슈가 없지 않아서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좀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풍지하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을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그 롤론티스라고 한미약품에서 호중고 감소증 치료제, 그 국산 33번째 신약으로 허가 났더라고요. 유한양행의 렉나자정이 31번째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32번째였잖아요. 근데 그 저는 이제 코로나 치료 백신 이슈가 좀 이게 정점이 지나가서 저는 오히려 너무 가뿐해요. 그 코로나 19 완전 정점에 있을 때, 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안 될 업체 많은데 그냥 다 사기 막 엄청 많았잖아요. 네. 치료제 그거 안 돼요. 다 다 그냥 거짓말 많은데 솔직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겠어요? 몇 개가? 그래서 지금 뭐 차라리 그게 지나고 그냥 원래 제약 바이오 회사의 꿈이 암 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항암제를 만드는 어떤 루트를 제대로 밟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렉나자정이 이제 그 표적 치료제 쪽에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우리나라에서 꽉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2차 치료제예요. 폐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 혈액 내과나 이런 데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1차 치료제가 안 들으면 그걸 이제 타그리소를 써요. 근데 그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하는데 안 들면 2, 3억 들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유한양의 렉나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 급여만 되면 타그리소랑 경쟁할 그 위치에 쓰거든요. 왜냐면 지금 종양내과 의사분들 그 인터뷰 들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출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20, 30% 고점에서 떨어져 있는 이 순간이 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들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고 손절가는 6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전고점으로 잡았습니다. 네, 유한양행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대도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